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와플터치 1호 5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말씀이고요.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말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논리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너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항상 노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악이란 악은 다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언제까지 우리한테 화를 내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그 고백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정녕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좀 미안하다고 하면 오히려 소리치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신의 없는 자매 유다도 그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신이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 이제는 내가 노한 얼굴로 너를 보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너는 다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별반하는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신이 없는 백성들아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중각 성에서 하나를 택하고 각 집안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며 내가 또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지혜롭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아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신의가 없어도 된다. 그냥 돌아와라. 내가 신의가 없어도 된다. 너희들이 신의가 없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의가 없는 이스라엘에 화가 나면서도 신의가 없는 너희들아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계속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1절, 7절, 10절, 12절, 14절, 18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많은 무리와 이 음란한 짓을 하고서도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7절, 나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으나? 10절, 이스라엘의 자매 유다는 나에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12절, 신이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14절, 신이 없는 백성들아, 돌아오너라. 18절,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22절, 신이 없는 자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돌아와라. 마음으로 와라. 나를 가지고 너는 너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하면,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신이 없는 거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정적인가. 하나님만큼 사랑에 목마른 신이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논리적이고, 하나님같이 완벽하고, 그런 분이, 오로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유다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 이런 신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사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신의가 있건 신의가 없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